베를린에서는 안 쓰는 것들을 많이 받게 내놓는데 오늘은 이렇게 발견했어요. 얘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마음에 들어. 이거 가져가려고요. 오늘도 베를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집에 들렸다가 버스 타러 가야 할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을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녕! 오늘은 투머릭을 좀 넣었어요. 강황을 좀 넣어서 색깔이 노래요. 저번 주에는 베를린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판화 작업을 조금 더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쓰는 라인 드로잉에 판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함께 재료를 까보는 걸로. 레디니. 그리고 저 저번 주에 고기 먹었어요. 양고기. 네, 맛있더라고요. 일하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터키 식당 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리가 터키 요리랑 중국 요리거든요. 중국 요리를 먹으러 가면 짠 거 안 짠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먹고요. 터키 요리도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먹습니다. 근데 잘 안 가게 되니까 중국집 가고 싶어. 이번 주는 우선 화방에서 제가 연필깎이가 없거든요. 여기 잠깐만. 여기 이것저것 언어가 다 있는데 한국어가 없잖아. 보이나요? 이것저것 언어가 다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 제가 연필깎이가 없으니까 손으로 깎기 너무 불편하고 잘 부러지더라고요. 인주를 샀어요. 입술에 바르려고 씁니다. 지금 이거 입술 인주로 바른 거예요. 뻥이에요. 제가 도장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파는 이 도장 아시죠? 싸구려 도장. 찍어볼까? 잘 찍히네. 이거는 붓펜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물 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저 한 번도 이거 안 써봤는데 이거 펜텔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한국에 한가람 몽고크가 있다면 독일에는 베즈너랑 게슈타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더 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비교해보려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쓰다 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넣고 쓰는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 이따가 써볼게요. 또 뭐 샀냐면 많이는 안 샀는데 돈이 정말 많이 나왔어. 하, 너무 비싸. 그리고 이거는 판화할 때 쓰는 거예요. 롤러예요. 이걸로 롤링을 해서 하는 거고 얘는 슈밍케에서 나온 물감입니다. 다른 싼 물감 종류도 있었는데 제가 또 이런 욕심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건 일본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Made in Germany. 전 독일에 있으니까 젊은이 거 쓰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갔었거든요. 비누를 살까 해서 가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집에 비누가 있고 괜히 또 돈 쓰고 싶어가지고 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하나 사서 나왔어요. 이거 하나 샀는데 나오다 보니까 괜찮은 나일론으로 된 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 저 이런 주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미싱 살까요? 저 미싱 사고 싶은데
미싱 사서 가방도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모르겠다. 미싱도 한두 푼도 아니고. 좋은데? 방금 이 불펜들에 물을 담아왔어요. 근데 제가 담으면서 우연히 베지나 이게 열렸는데 놀랬던 게 붓이 완전한 납작붓. 얘는 펜테일인데 뾰족한 붓입니다. 다른 사이즈의 붓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붓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길 잘한 것 같은데? 얘는요, 여기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푸쉬라고 누르면 여기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요. 어렵죠? 좋은데?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물을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하게 또 칠할 수 있는. 이번에는 이 펜텔에서 나온 이 친구를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이게 또 이렇게 꼭 눌러줘서 물을 나오게 한 후 밖에 나가서 그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운동 가기 싫어요. 한정씨한테는 운동을 초간을 생각해보세요 이래놓고 나는 운동 가기 이렇게 싫어하고. 제가 마지막 운동을 갔을 때 운동하다가 되게 어지러웠거든요.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힘들구나. 저는 이게 될 줄 알고. 붓이 괜찮네요. 제가 좀 혼란스러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그럴 때면 내 인생이, 내 일상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라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게 많다던가 또는 뭐 할 게 많다던가 관련한 일이 많다던가 막 맨날 심심해서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 편이니까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안 하면 후회하니까 나중에 할 걸 어차피 그 시간이 노는데 해볼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게 싫어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벌려놔서 가끔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이것저것 많이 벌려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바쁠까 싶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일들이니까. 근데 그래도 유튜브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저도 가끔가다 보거든요. 저는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고 그러는 거 좀 부끄럽잖아요. 특히 영상이니까 영상 안에서 내 얼굴이 나오고 내가 막 거기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저는 오히려 내가 유튜브를 해서 비디오를 몇 개를 만들어놔도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나간 일들 이렇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내가 저랬구나 생각 전혀 안 나는데 그랬을 때가 있구나. 그때는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왜 막상 일기를 쓰면 일기에는 생각처럼 뭐 제 얘기들을 솔직하게 그때그때 듣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일기를 쓰게 되는데 저는 별탈 없는 날에는 일기를 안 쓰거든요. 그런 나날들. 그래서
일기를 제 일기나 제 글들을 찾아보면 다 힘든 날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는 것도 전 재밌긴 한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데 또 유튜브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매주 올려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들 때문에 매주 올리니까 좀 다르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다. 심지어 물을 조금만 이렇게 더 해서 휴지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입니다. 오, 아주 쓸모 있는 것을 발견했어. 이 정도만 해주겠어. 이번에는 한화! 이건 유리판인데 이렇게 짜줘요.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또 걸어가야 돼. 전 지금 피자를 만들고 있어요. 도우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 만들어봐서 찍는 과정은 안 찍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이거 피자 만드는 거 레시피 올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사드시겠죠? 어쨌든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섯이랑 피망 올릴 거예요. 버섯이 제 손만 해요.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랑 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려고요. 이게 뭐냐? 무슨 소스더라? 무슨 소스인지 제가 좀 밑에다 달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원래 생선도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생선 하는 걸. 그래서 우선 이렇게 먹겠습니다. 냠냠냠!